자, 이성욱 차장님은 매력이 철철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뭔가 약간 언어 유희 같은데 뒤에 보이시죠? 이 철과 관련된 이 이미지들이 있습니다. 자, 철강주들이 또 이번에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포스코홀딩스는 이것과 다른 내용으로 많이 올라갔지만 다른 철강주들도 이제 조금씩 꿈틀거리는데 자, 이성욱 차장님, 철강주들 지금 투자하기 괜찮을까요? 어제 그 외국인들 가장 많이 샀던 업종을 본다면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 의약품 그리고 화학 그다음에 철강주라고 네.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시장이 어떤 순환매를 본다라는 것보다도 지금은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가장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 글로벌 어떤 트리거 때문에 이 차익실현 매물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뭐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 철강처럼 많이 안 움직인 그런 저평가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기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너무 이제 뭐 어떤 그 시황이 뭐 사이클로 들어간다. 그리고 시황이 좋다라고 단언은 할 수는 없죠. 뭐 하지만은 좀 세부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 그 전에 우려 섞였던 부분들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이 우려 섞였던 그 일정 어떤 리스크 부분이 주가에 그 전에 많이 반영이 되면서 낙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저평가 매수로 하기에는 이 철강주가 참 안성맞춤이지 않을까.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이 철근 가격, 뭐 중국도 그렇지만은 이 6월부터 지금 반등이 좀 일어나주고 있죠. 하지만 예전만큼의 어떤 철근 가격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중국 쪽에서 뭐 BEP나 이런 부분을 맞추려면은 이 철근 가격에 철근에 대한 이 생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감산이나 여러 가지 재고에 대한 조정 부분을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중국 철강 업체 쪽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철근 가격의 어떤 상승과 함께 이 철강에 대한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.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근데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좀 뒷받침돼야 이런 철강 가격도 이 원재료 가격과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뭐 이 2분기 특히 현대제철의 2분기 실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네. 건설 쪽에서의 경기는 아직까지는 물음표지만 뭐 조선 그리고 자동차 업종 쪽에서의 이 철강에 대한 수요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. 뭐 이런 부분은 하반기 때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 뭐 좋은 소식은 아니죠. 이 최근에 이 건설 업체들의 어떤 이제 부실, 뭐 시공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 철근에 대한 시장에서의 네.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철강주들이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철강주들에 대한 우리가 투자 포인트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이밍인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, 차장님? 우선은 뭐 역시 대표적인 종목이 포스코홀딩스지만 지금 잡음이 많죠. 이 포스코홀딩스도 철강에 대한 본업이지만 리튬을 비롯한 이 2차전지 쪽에서의 그 주식에 대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. 포스코홀딩스는 나중에 그 후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제철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하겠는데요. 뭐 2분기 때 실적이 물론 작년 대비해서 좋지는 않았지만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. 네. 역시 뭐 건설직보다도 이 자동차 이쪽에서의 뭐 판재 이 수요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봉영강 쪽에서도 계절적 성수기가 효과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아직까지 2분기 때 좀 기대했던 게 이 중국 쪽에서의 뭐 대규모 어떤 경기 부양에 의한 이 봉영강을 비롯한 이 철강 제품에 대한 판매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없었던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자동차나 어떤 그 조선 쪽에서의 수요 부분이 살아났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은 하반기 때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. 좀 판단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이제 세아제강입니다. 세아제강. 예, 이 그 어떤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작년 대비해서 이 실적이 느는 철강 업
그 철강 기업들 중에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역시 뭐 관광 쪽에서의 이 수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2분기 실적을 좋게 평가하는데 일반 관광이 아니라 뭐 탄소 관광이나 또 이제 스테인리스 관광 같은 마진이 많이 남는 쪽에서의 회복이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역시 뭐 세아제강 같은 경우도 내수보다는 이 수출이죠. 뭐 수출 쪽에서의 실적이 뭐 2분기 때 이 수출하는 기업들의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환율 효과가 강하게 좀 작용했었는데 이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도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스프레드가 이 유지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. 이 세아제강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철강 관련 종목들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뭐 포스코홀딩스가 대표주이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뭐 철강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2차전지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니까요. 그 대신 현대제철과 함께 세아제강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. 자, 그럼 이 키워드 매력이 철철 넘칠 것 같은 이 철강주들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이상엽 이사님께도 키워드 알려드렸죠. 자, 이사님은 철강주 중에 어떤 종목을 좀 좋게 보시나요? 네, 역시나 다섯 글자인데 풍산홀딩스를 네.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자회사의 성장성인데, 자회사 쪽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풍산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. 예, 풍산을 이제 한 38%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뭐 풍산도 그렇고 풍산홀딩스가 좀 2분기 실적이 좀 주춤했죠. 그래서 네. 좀 주가가 좀 부진한 모습인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한 95%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풍산 특수 금속인데 그 풍산 특수 금속이 또 이제 약 한 95.7%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풍산 네. 홀딩스 입장에서는 이제 손자회사인데 그 풍산 DAK라고 있습니다. 그 풍산 DAK가 이제 2차 전지 리드탭을 이제 만들고 있죠. 그래서 2차 전지 모멘텀이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은데 지난 그러니까 한 5개월 전에 한 3월 달에는 LG 엔솔이 자회사인 풍산 특수금속이랑 손자회사인 풍산 DAK에 대한 뭐 지분 투자에 대한 뭐 나설 것이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네. 그것도 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좀 기억해둬야 될 만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지금 좀 저평가되는 건 물론 지주사니까 이렇게 뭐 할인은 해줄 수 있겠지만 풍산홀딩스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802억 네. 원이었고 이제 2년 후에는 영업이익이 한 10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3500억 원밖에 안 됩니다.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특정 자산운용에서 좀 이렇게 지분 확대하고 있는 공시가 좀 꾸준히 나오는 것도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뭐냐면은 이제 VIP 자산운용에서 작년 10월에 그동안 갖고 있었던 5.44%에서 6.53%로 지분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올해 두 번에 또 추가로 공시를 네. 통해서 6.53이 7.8, 8.95까지 이렇게 두 번의 공시가 나온 것을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아주 큰 것도 아닌데 네, 이쪽에서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지분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것에도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